자, 지금까지 레퍼런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 BIB 아이템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라는 명령어를 결합한 아주 단순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단순하지만 꽤나 강력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다 우리가 치고, 그렇단 말은 모든 걸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신에 단점은 품이 아주 많이 들죠. 그러니까 모든 걸다 쳐야 되니까 시간이 꽤나 걸리는 방법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더 스마트한 방법을 선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APS 저널을 위해서 논문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레퍼런스를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었겠죠? 그 bib 아이템 명령으로 다 적어놨는데, 이게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다른 저널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저널은 이를테면 이런 식의 레퍼런스 타입이단 말이죠. 만약에 bib 아이템 명령으로 이 레퍼런스 리스트를 일일이 다 만들었으면, 이걸 다 일일이 새로 포매팅을 바꿔서 그 저널에 맞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실은 뭐 아주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쓸수 있는 방법이 이 BibLaTeX이나 그다음에 NetBib 이런 방법들이에요. BibLaTeX은 오버리프에 따르면 굉장히 이건 모던하고 플렉서블하고 쓰기도 쉽고, 그다음에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미래의 패키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NetBib은 실은 좀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꽤나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사이언티픽 저널들이, 많은 사이언티픽 저널들이 이 NetBib을 사용해서 그 저널의 스타일에 맞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제네레이트 할수 있도록 어떤 인스트럭션을 갖추고 있고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어떤 파일만 임포트해서 그 형식대로 만들어라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나중에 이제 그 랩텍과 결합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두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첫 번째, 제일 무식한 방법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BibLaTeX이나 NetBib의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간단히 어떻게 쓰는 거다라고 소개만 할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쓰기를 원한다면 매뉴얼 찾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찾거나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알아내서 하도록 합니다. 이 제일 첫 번째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의 장점 뭐냐면, 그 장점 때문에 내가 이걸 선호하는데, 일단 그 논문을 치면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약간 시간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첫 번째로 BibLaTeX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BibLaTeX이라는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요. use 패키지 명령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논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떤 특별한 형식에 맞춰서 bib라는 확장자를 가진 어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놔요.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매뉴얼 같은 데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자기가 직접 손으로 쳐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논문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거든요. 오픈소스 같으면 조테로 라는 프로그램이 꽤 유명하고, 그 다음에 상용으로는 뭐 엔드노트도 가 있죠. 이제 그런 데서 빅텍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문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와서 그 중에 일부의 논문을 이제 사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논문들이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뽑는 거니까. 어쨌든 add bib resource라는 명령으로 BibTeX 라이브러리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를 하게 되고, 막 사이트하고 뭐 논문을 쓴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레퍼런스가 만들어져야 될
그 시점에서 print bibliography라는 명령을 주면 이제 레퍼런스가 문서에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밑에 그 링크를 따라가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대해서 먼저 한번 어떻게 작동하나 실제로 오버리프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References and Citations가 있는데 여기서 Bibliography Management in LaTeX 있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해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가장 간단한 예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걸 쭉 한번 긁어서 우리의 OverIF 편집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그냥 블랭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고요. 이거를 지워서 아까 카피했던 거를 페이스트를 한번 해 봅시다. 자, 나왔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ibLaTeX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sample.bib 데이터베이스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하고 디락을 레퍼런스를 사이트를 하고 여기 이제 레퍼런스를 출력을 하는 그런 간단한 과정이죠. 그냥 한번 컴파일을 해 볼게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자, 컴파일을 하면 그쵸 뭐 논문도 안 나오고 그냥 아인슈타인, 디락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때 왜 그럴까? 일단 샘플.bib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 뭐 참조를 할 것도 없고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줘 봅시다. 자, 여기 new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샘플.bib를 만들어 보자고요. 나왔죠? 자, 다시 그 문서로 돌아가 보면 자, sample.bib에는 이 디락하고 아인슈타인이 쓴 요런 그 저작물에 대한 참고 문헌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대략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자, 요렇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대략 이 정도 카피를 해 가서 한번 봅시다. 상당히 보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걸 직접 뭐 사실은 편집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이런 형식의 그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저널 웹사이트에서도 긁어갈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뭐 조테러라든지 뭐 엔드노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BIB로 익스포트를 하게 해주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뭐 아인슈타인의 아티클도 있고 그다음에 디락이 쓴 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정보들도 있죠. 실제 우리는 이건 불필요하지만 자 이걸 갖고 와서 컴파일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바뀌는 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자, 뭔가 잘못됐는데 실은 별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고민하지 말고 자, 이 로그 파일을 한번 눌러봅니다. 뭐 워닝들이 쫙 나왔을 텐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것도 없고 뭐 디락이라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등등등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 휴지통을 한번 봐요. 이 캐시 파일이 있어서 옛날 정보들을 옛날 소지 정보들을 그 레퍼런스 정보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요. 해서 일단은 캐시를 비워줍시다. 그러면 모든 히든 파일들이 없어져요. 캐시를 비웠어요. 그리고 리컴파일을 하면 이제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아인슈타인 페이퍼가 먼저 나오는데 이건 2번에 돼 있고 이거는 1번에 돼 있고 원래 뭐 원하는 대로라면 먼저 사이트한 게 1번이라 해야 될 텐데 이 정보가 좀 바뀌어서 나오네요. 아무튼 이건 이제 옵션에서 나중에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빕레이텍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틈틈이 평소에 만들어 놓는 거겠죠. 그렇다면 일일이 칠 필요 없이 쉽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임포트를 해와서 사이트를 해서 그 참고 문헌들을 이제 인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이텍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예에서 봤는데, 그래서 옵션들로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자, 그걸 좀 보도록 하죠. 다시 그 오버리프의 문서로 돌아와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뭐 설명이 나오고요. 살펴보면 다음에 이제 빕 레이텍 로드를 할때 어떤 옵션들을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긁어와서 한번 봅시다. 긁어오고 사이에 긁은 것을 놓고 다시 컴파일을 해주면,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은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 2가 아니라 이제 사람 이름 앞 글자 3개, 그리고 영호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게 소팅이 또 바뀌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 디락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이게 소팅이 이게 year name title 순일 거예요. year가 출판 연도죠. 출판 연도로 소팅을 하고, reference를 출판 연도로 소팅을 하고, 그 다음에 name 같은 연도면, 그 다음에 title 이런 순으로 소트를 하겠다는 거죠. 이 알파베틱이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이제 그 알파벳으로 레퍼런스의 번호가 아니라 이제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 자, 이게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빕레이텍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백엔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일종에서 뒤에서 그 비하인드 커튼에서 이게 어떤 엔진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라서 이건 안 건드려도 되고요. 스타일 네임이 그 알파베틱이냐 이제 뉴메릭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매겨지냐, 그 다음에 번호로 매겨주냐, 그런 거죠. 번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뉴메릭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매겼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소팅이 없다면, 디폴트 소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이거를 뭔가 디폴트 세팅 대신에 없습니다 라고 해주면, 이제 바뀌었네요. 이러면 이제 나타나는 순서대로 소팅이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고요. 물론 저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소팅을 해야 되는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빕레이텍 환경 안에서는 이 이제 유즈 패키지 할때 이러한 옵션들을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꿀 수가 있어요. 좀더 살펴보면 뭐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죠. 사실 이걸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뉴메릭을 제일 많이 쓰겠죠. 내가 본 한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APA 타입도 있고요.
네, 이 밑에 거는 이제 오버랩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에디셔널한 스타일들이고, 이거를 보통의 환경에서 쓰려면 아마도 뭔가 스타일 파일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IEEE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피직스인데, 이게 아마 AIP 포맷일 거예요. AIP는 Physics Generally도 APS도 있고 AIP도 있는데, 그 Applied Physics Letters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저널의 경우 요 타입을 쓰고요. 한번 바꿔볼까요?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레퍼런스 표시가 이제 슈퍼스크립트 형태로 나타나죠. 위첨자 형태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도 있고 뭐 그래요. 네이처도 있고, 자 이런 것들로 그 사이테이션 형식을 조절하게 되고, 레퍼런스의 형식을 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테이션 형식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에 따라서 바꿔야 돼요. 어떤 옵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원래 파일로 돌아가서 맨 위에 두 개, 좀 리던던트한 패키지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풋 인코딩을 UTF-8으로 해주겠다, 유니코드로 해주겠다 그런 게 있고, 이건 이제 멀티 링규얼 인바이런먼트에서 쓰는 건데, 영어 환경이다. 사실은 뭐 여기서는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거고요. 이두 개를 끈다 해도 사실 바뀌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이 빕 레이텍으로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거 말고 다른 형식들이 있어요. 사실 빕 레이텍은 뭐 미래의 대세라고 하는데, 저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안 써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NATBIB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훨씬 많이 쓴대요. 그걸 약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 있다가. 그런데 이 빕 레이텍의 장점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점은, 이건 안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글 처리를 하거나 뭐 인터내셔널 랭귀지 처리를 할때 상당히 그 미래가 있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버리프에서도 이거를 권장을 해요. 빕레이텍을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를테면은 저널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고, 조테로나 엔드노트 이런 거를, 엔드노트에서 이게 익스포트가 되는지 내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테로나 뭐 다른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쓰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저널을 한번 봅시다. 일단 뭐 피지컬 리뷰에서 얘가 진짜 그빕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뭐 사이테이션을 줄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뭘 볼까요? 피지컬 리뷰 레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페이퍼인데, 여기서 익스포트 사이테이션이 있어요. 사실 뭐저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은 이런 걸 이제 자동으로 긁어와서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어떤 식으로 저널들이 정보를 주고 있나 클릭을 해보면, 디폴트 포맷이 사실은 이 빕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갖고 가는 짓들을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이걸 만들 수도 있고 해요. 가장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긁어서
B 파일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거의 모든 저널들이 이런 BibTeX 타입의 Citation Export를 지원을 할 거예요. 물론 BIP만 있는 건 아니고 엔드노트, 윈도우 유저들이 많이 쓰는 그 엔드노트도 있습니다. 자, 이제 NetBIP 그 패키지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아까는 BIP 레이텍을 로드를 했는데 이제는 use 패키지 명령으로 NetBIP를 로드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스타일 파일을 로드를 하는 거예요.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작성을 해라. 어떤 형식으로 뭐 author가 이름이 first name이 given names initially 먼저 올 것인지 아니면 last name 먼저 올 것인지 뭐 그것부터 많은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럼 미리 만들어진 스타일 파일이 로드가 돼야 되고요. 그게 바로 이 bibliography style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블리오그래피 데이터베이스를 로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준비한 어떤 아까 이제 sample.bib였는데 그 파일을 로드를 해야겠죠. 그 명령이 비블리오그래피 명령입니다. 이때 아까랑 다른 점은 이 확장자 .bib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버리프로 넘어가서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버리프 문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도 역시 이 NetBib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아까 보여준 그러한 명령들이 보이죠. 여기서는 이런 스타일을 지정을 하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한번 아까 봤던 거를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두 명령을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 비블리오그래피를 로드를 하는 거를 기억을 해뒀다가 쓰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지우고 자, 요거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샘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면 자, 여기에 좀 다른 어쨌든 형식으로 레퍼런스가 등장을 했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레퍼런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스타일,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에 지정되어 있는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간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걸 바꾸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지정된 대로 우리가 원하는, 투고하고자 원하는, 논문을 보내고자 원하는 그 저널에서 지정한 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걸 쓰면 참 편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 영어 이름이면 잘 작동을 하는데 이게 하이픈이 들어 있거나 뭐 이렇게 우물라우트가 들어 있거나 하면 어떤 저널에서는 지원을 다안 해가지고 결국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뭐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물론 이 빕텍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걸 다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쓰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잘 정의되어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원하면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오버리프 문서로 돌아와서 이 문서 중에 이 NetBib Bibliography Styles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스타일을 디폴트로 쓸수 있는지 보이는데 아까 썼던 스타일은 바로 이거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형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뉴메릭하게 보이려면 뭐 이런 형식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널에서 이런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쓸수 있게끔 뭔가 줘요. 저널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그쪽 그 클래스 환경에 내장이 되어 있거나 해서
요걸 바꾸는 것만 해도 많이 그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쓰는 걸로 여겨지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랩텍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랩텍에서 넷빕을 어떻게 쓰느냐? 매우 간단해요. 랩텍에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있고 그거를 로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 해서 거기 지정된 파일 이름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오버리프엔 다 들어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파일을 여러분이 그 랩텍 사이트에서 그 링크를 따라가서 다운받아서 넣어도 되는데 아마 최신 버전이 아니라도 작년 거라도 랩텍이 아니라 레이텍 패키지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설치를 했더라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만 지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빕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물론 디테일한 사용법은 조금 더 있는데 그것은 랩텍 4.2의 오서스 가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랩텍 4.2의 오서스 가이드고 여러분이 본적 있죠? 저번에 여기서 이제 빕 태그를 쓰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컨텐츠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 using 빕 태그라는 항목 있죠. 이걸 클릭해서 가보면 되겠어요. 자, 보면 뭐 설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자, 뭘 로드를 해야 되느냐? aps rev 4-2 이 파일이 스타일 파일이고 이걸 로드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리뷰 모던 피직스를 쓴다거나 하면 다른 파일이 필요를 할 텐데 이 파일이면은 그 일반적인 APS 저널들은 다 커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런 형태의 빕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오버리프로 넘어가서요. 이게 우리가 작업하던 그 파일인데, 저번에 간단히 그 레퍼런스 타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이트하고 더 비블리오그래피 환경으로 빕 아이템 사용해서 레퍼런스 만드는 거를 해봤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스타일 파일을 사용해서 넷빕 패키지를 이용해서 좀 엘리강트하게 해봅시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할건 넷빕 패키지를 로드를 해야겠죠. 맨 앞으로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유즈 패키지에서 하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죠? 그 다음에 스타일 파일을 로드를 해야 되겠죠. 또 자동 완성이 딱 되네요. 여기서 아까 뭐였죠? APS.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APS rev 4-2 이거였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해야 될 게, 이제, BIP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도 되지만, 일단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ref.bib라고 하자고요. create를 하고, 보면 이제 빈 파일이 하나 나올 텐데, 여기다가 하나 올려봅시다. 피지컬 리뷰 사이트에 가서 이게 이제 제 논문인데 여기서 한번 그 사이테이션 정보를 빕텍 형태로 받아와 보도록 하죠. 이걸 누르면 아까처럼 이제 서지 정보가 나올 거예요. 빕텍 형태로 이걸 그대로 긁어서 카피를 한 다음 갖고 가면 되겠죠. 자. 자, 이 bib 파일에다가 그냥 페이스트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아티클을 읽어보면 아마 오버리프 문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오는 이첫 번째 엔트리가 이게 키거든요.
비브 아이템 할때 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좀더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 나는 보통 쓰는 게 first author의 last name 하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 2018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게 있으면 뭐 연도가 같고 last name 똑같은 게 있으면 AB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이 경우는 저희 학생도 김씨고 저도 김씨라 꽤나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로드를 해야 되겠죠. 맨 끝으로 가서 기존의 비블리오그래피 환경을 일단 없애고요. 커멘트 아웃을 해서 없애고, 여기다가 비블리오그래피에다가 로드를 해봅시다. ref. 그리고 올라가서 사이트가 된 부분 있죠? 여기. 거기서 2018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놀랍게도 자동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오, 자동 완성이 됐어요. 2018. 자, 여기서 컴파일을 하면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비브 아이템에 복잡하게 넣지 않더라도 피지컬 리뷰 스타일에 맞춰서 레퍼런스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걸 사이트할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이게 다예요. 여기서 이제 그 스타일 파일에서 커버를 못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손으로 약간 만져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unpublished article, 이 ARXIV라고 보통 출판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올려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이론 물리학자들은 거의 다 여기 먼저 올려요. 사실 이거를 거의 퍼블리케이션으로 쳐주죠. 그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그 ARXIV.org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논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뭐 이런 형식으로 적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때는 이제 이 파일에다가 추가로 뭔가 엔트리를 해준 거나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뭐 답니다. 자, 이걸 연습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으로 레이텍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마무리를 하겠는데, 물론 우리가 그 굉장히 다양한 토픽을 커버를 한건 아니에요. 정말로 기본적인 사용법만 커버를 한 거고요. 커버하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실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 오버리프 문서를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본다거나 하면 지금 배운 게 시작에 불과하구나, 뭐더 깊은 세계가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논문을 작성하거나 뭐 간단한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thesis를 쓴다거나 하면, 오늘 배운 거그 이번 그 레이텍 따라하기를 통해서 배운 것만으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커버하지 못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레이텍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를 흔히 쓰긴 쓰지만, 이를테면 비머라는 그런 패키지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 클래스를 써서 여러분이 포스터 발표했을 때 쓰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많이 쓰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물론 파워포인트에 익숙하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플렉서빌리티 측면에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같은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나 좀 뭔가 수식 같은 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장점은 있죠. 자, 그리고 한글을 쓸 때, 한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게 아주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꽤나 골치였는데, 지금은 뭐 많이 해결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코텍이라는 그런 그 패키지가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레이텍 배포판에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CJK, Chinese, Japanese, Korean Language를 쓰게 해주는 그런 또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역시 오버리프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 문서를 따라가다 보면 한글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코텍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뭐 H 레이텍이었다가 이름이 몇번 변한 것 같은데 이 문서는 여기 관련된 문서는 거기 K톡 사이트에 가도 그러니까 코리안 택 유저 그룹 그 사이트에 가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내가 링크로 해놓은 이 다큐먼트를 보면 이 밑에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있거든요. 다큐멘트를 보면 어떻게 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그 레이텍 기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